입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한국 사회 여론의 그 내비게이션이죠. 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한미 FTA 그 개정 협상 타결 등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 앞으로 이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에는 50%대 후반까지 하락했던 대통령 지지율이지만 현재는 7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2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3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년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고 응답률 1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71%,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에 그쳤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면 네. 이 호남 지지율 91%, 30대 대통령 지지율 81%, 화이트칼라 80%, 진보층 91%로 호남 30대 화이트칼라층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이 같은 그 긍정평가와 그 부정평가, 주된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 평가의 기준은 남북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 대통령, 당신은 문 후보입니다. 이 외교 안보 남북관계 우려했지만 지금은 대통령 긍정평가에 가장 높은 비율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 정책과 안보, 외교 자람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동시에 이 적폐 청산과 개혁 의지도 긍정 평가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대북 관계 부정적인 시각이죠. 친북 성향이 가장 높아 이 대통령의 긍 부정 평가 모두 남북관계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올해는 북미 정상까지 앞둔 마당이니 이 수개월간 이 남북 안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 지방선거 이 80일도 그 채 남지 않았죠. 이제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후보들의 그 기초 체력 역시 정당 지지율이 아닐까 싶은데 각 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초유의 깜깜이 선거 가능성이 점차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출마한 후보들은 정당 지지율에 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정당 지지율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후보의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4%, 네. 바른미래당 6%,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는데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에서는 2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무려 27%로 꽤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 선거 무당층의 향방이 당락의 중요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무당층의 비율은 항상 높았는데요. 27%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점차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도 무당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그 우리 사회 그 경종을 울린 그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미투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미투 운동에 관한 관심 그리고 또 동력 계속 유지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칫 피해자의 신상이 털리는 2차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투 운동을 어떻게 보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좋게 본다는 긍정적 반응 68%, 꽤 높은 비율인데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좋지 않게 본다는 부정적 시각이 20%로 5명 중 1명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었습니다. 네. 이 일반적인 추정과는 예측과는 다르게 직업별로 보았을 때 자영업층, 가정주부층, 여성이죠. 에서도 네. 상대적으로 부정인식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미투 운동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무엇이고 대체로 그 어떤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인가요? 네.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더니요. 이 감춰진 사건들이 밝혀진다. 과거를 바로잡게 된다. 사회적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 권력과 지위가 남용돼도 너무 남용됐다. 갑질 문화를 해소해야 된다. 양성평등이 필요하다. 이 성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여권 신장 이런 순으로 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도권 2030 세대의 화이트 칼라와 학생층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정쟁화되는 경우 미투 운동의 근본적인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에 대한 조짐도 엿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미투 운동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 그분들은 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 아까 목소리의 전설, 백병규 앵커께서 물어보셨던 바로 그 대목인데요. 지금 그래요. 바로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이 시각을 보니까요. 이미 일그러진 성평등 현실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자괴감, 무력감이 그런 이유로도 보여지고요.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또 미투 운동이 정치 쟁점화되는 이유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좋지 않게 보는 미투 운동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 아니냐? 지나간 일을 덜추는 것 아니냐? 이 악용이 되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 지나치다. 너무 각박해지는 것 아니냐?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피해가 너무 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인식이 강한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반짝하고 마는 미투운동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체계적인 관심과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려진 그 미투 사례 이외에도 그 우리 사회에서 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그 피해 사례랄까요? 또는 뭐 지인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그 들어본 경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 지인들의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로 물어봤더니 무려 30%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3명 중 1명 정도는 피해를 당한 것인데 아직 이만큼 알려지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이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끌어모아서 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이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의 응답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무려 30%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포인트는 네. 주변 인물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계층이 주로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여성에서 높았고 자영업, 네.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 높았거든요. 네. 이 전수에 가까운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해서 미투운동의 근본 취지인 성피해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 사회의 그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한국 사회 여론의 그 내비게이션이죠. 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한미 FTA 거기 개정 협상 타결 등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 앞으로 이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에는 50%대 후반까지 하락했던 대통령 지지율이지만 현재는 7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2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3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 응답률 1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71%,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에 그쳤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면 네. 이 호남 지지율 91%, 30대 대통령 지지율 81%, 화이트 칼라 80%, 진보층 91%로 호남 30대 화이트 칼라층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이 같은 그 긍정평가와 그 부정평가, 주된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 평가의 기준은 남북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 대통령, 당신은 문 후보입니다. 이 외교 안보 남북관계 우려했지만 지금은 대통령 긍정평가에 가장 높은 비율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이 북한과의 대화재개, 대북정책과 안보, 외교 자람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동시에 이 적폐청산과 개혁의지도 긍정평가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대북관계, 부정적인 시각이죠. 친북 성향이 가장 높아 이 대통령의 긍부정평가 모두 남북관계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올해는 북미 정상까지 앞둔 마당이니 이 수개월간 이 남북 안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 지방선거 이 80일도 그 채 남지 않았죠. 이제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후보들의 그 기초 체력 역시 정당 지지율이 아닐까 싶은데 각 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초유의 깜깜이 선거 가능성이 점차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그러다 보니 출마 후보들은 정당 지지율에 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정당 지지율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후보의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4%, 네. 바른미래당 6%,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는데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에서는 2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무려 27%로 꽤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 선거 무당층의 향방이 당락의 중요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무당층의 비율은 항상 높았는데요. 27%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점차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도 무당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그 우리 사회 그 경종을 울린 그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미투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미투 운동에 관한 관심 그리고 또 동력 계속 유지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칫 피해자의 신상이 털리는 2차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투 운동을 어떻게 보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좋게 본다는 긍정적 반응 68%, 꽤 높은 비율인데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좋지 않게 본다는 부정적 시각이 20%로 5명 중 1명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었습니다. 네. 이 일반적인 추정과는 예측과는 다르게 직업별로 보았을 때 자영업층, 가정주부층, 여성이죠. 에서도 네. 상대적으로 부정인식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네. 그러면 미투 운동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무엇이고 대체로 그 어떤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인가요? 네.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더니요. 이 감춰진 사건들이 밝혀진다. 과거를 바로잡게 된다. 사회적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 권력과 지위가 남용돼도 너무 남용됐다. 갑질 문화를 해소해야 된다. 양성 평등이 필요하다. 이 성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여권 신장 이런 순으로 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도권 2030 세대 화이트 칼라와 학생층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정쟁화되는 경우 미투 운동의 근본적인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에 대한 조짐도 엿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미투 운동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 그분들은 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 아까 목소리의 전설 백병규 앵커께서 물어보셨던 바로 그 대목인데요. 지금 그래요. 바로 당장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이 시각을 보니까요, 이미 일그러진 성평등 현실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자괴감, 우려감이 그런 이유로도 보여지고요.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또 미투 운동이 정치 쟁점화되는 이유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좋지 않게 보는 미투 운동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 아니냐? 지나간 일을 덜추는 것 아니냐? 이 악용이 되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 지나치다. 너무 각박해지는 것 아니냐?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피해가 너무 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인식이 강한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반짝하고 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체계적인 관심과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려진 그 미투 사례 이외에도 그 우리 사회에서 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그 피해 사례랄까요? 또는 뭐 지인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그 들어본 경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 지인들의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를 물어봤더니 무려 30%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3명 중 1명 정도는 피해를 당한 것인데 아직 이만큼 알려지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이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끌어모아서 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이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의 응답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30%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본인 또는 네. 주변 인물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계층이 주로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여성에서 높았고 자영업, 네.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 높았거든요. 네. 이 전수에 가까운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해서 미투 운동의 근본 취지인 성피해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야기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방중을 했다면 2011년 집권 이후에 이제 그 첫 외국 방문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의 그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과연 그 김정은 위원장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국 언론이나 그 외국 언론 다 김정은 위원장의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중에는 아마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을 발표할 겁니다. 북한과 네. 중국 양쪽에서요. 여러 가지 그 동선과 정황이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렇죠. 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거의 뭐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뭐 가타부타 좀 확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쎄요, 북중 간에 지금까지 뭐 김일성 주석 때 10여 차례 또 김정일 위원장 때 10번 북중 간에 정상 접촉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때 이렇게 발표한 예는 없었습니다. 네. 때문에 아마 어제 이제 북경에서 평양으로 출발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국경을 넘어가면 중국 측에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오전 중에 나오겠죠. 예. 네. 지난해 그 승부장이 이제 그 대북 특사로 갔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특히 이제 남북정상회담이나 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중국에 갔다고 한다면 왜 갔다고 봐야 될까요? 7년간의 중국과 북한 간의 불편한 관계가 일거에 실타래가 풀렸다고 보여집니다.
네, 북중 간에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적이 많았어요. 고비 때마다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방에 해결한 그런 전례들이 있죠. 방금 전격적이라고 말씀했지만 네. 큰 그림 속에 북한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중국 측이 김정은 위원장을 북경에 초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측에서 초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북한과 중국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죠. 네, 자 정동영 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약간 좋지 않은데요. 전화기를 조금만 입에 더 가까이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맥메스터그 보좌관이 사임을 했고요. 새로 그 존 볼턴 전 유엔 대사가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에 그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그 강경론자잖아요. 뭐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예. 말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네. 큰 그림 북한의 시간표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은 전통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움직입니다. 또 협상력을 높이는 데 달인이라고 볼 수도 네. 있고요. 중국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네. 짧게만 봐도 작년 9월에 6차 핵실험 그리고 11월 29일 날 ICBM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완성했다고 선언했어요. 네. 그리고 올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의 그 흐름의 전환,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북중관계 복원, 다음 러시아 또는 일본 이렇게 이어질 수 네. 있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 7년 동안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면 네. 이제 광장으로 나올 채비, 이제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핵을 포기하고 네. 정상국가의 길을 걷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다면 그 모든 수순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못지않게 사실은 이 북중 외교도 북중정상회담도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저희 일각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각의 차이이기도 할 텐데 북한이 중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면서 뭔가 좀 챙기려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걸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벌써 이제 국내 언론 일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봐야죠. 핵심은 북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과 미국은 현재 이 교전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적과 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는 북이 동굴 속에서 나와서 광장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지요. 네. 북한의 특히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행보를 보게 되면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베트남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1군데, 22군데의 경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김정은 등장 이후에. 네. 특히 작년 12월 아주 엄중하게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선제 타격론이 논의되고 있었던 그 시점에도 북한은 평양에 강남군의 평양 강남 지역에 강남 개발 구역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간절하게 이제 고립과 소외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오고 싶다는 그리고 그 직전에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제 체제는 안전하게 우리가 자구책을 만들었다.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전략적 결단 속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 이것은 냉전 해체 흐름. 7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옛날식 사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국면입니다. 네, 현실이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만큼 좀 상상력을 더 이제 키워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이 상황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새로 다시 좀 챙겨야 될까요? 핵심은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적대적이지만 남과 북도 이중적 관계입니다. 하나는 네. 통일을 향해서 함께 가야 할 대화의 상대이면서 또 동시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대적인 상대입니다. 이 이중적인 관계를 이제 바꿔야지요. 이제 적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남북 관계의 전면 정상화죠. 예를 들면 독일이 적의 관계에서 1972년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서 이제 친구의 관계로 전환하면서 그 전에 네. 통행협정을 먼저 하지요. 1년 전에 71년에 네. 이제 서로 남북이 서로 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트는 계기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열려야 하고 네. 지금 중국과 대만 관계도 보면 자유롭게 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고 가는 길부터 우선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평양을 지나서 압록강을 건너 기차가 다닐 수 있게만 돼도 네. 긴장은 훨씬 완화될 것이고 적대 관계는 대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작은 문제지만 크게 보면 이제 한반도의 냉전 대결의 시대로부터 네. 탈냉전 공존의 시대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제 평양을 거쳐서 베이징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제 모스크바 가는 이런 그 철로만 열려도 상당히 이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바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미 10년 전에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보고 핵을 내려놓고 그리고 북미 수교와 평화 체제로 대전환을 이룩한다면 네. 아마 그 첫 사업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든 이 중국 변수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우리의 중재 역할을 중국이 가로채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중 관계 속에서 중국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네. 핵 불용.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전쟁 불용 무력으로 선제 타격이나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북한 붕괴 불용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가 북한의 안정이 중국의 국익이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세 가지 원칙을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정은 시진핑 정상회담은 이 중국으로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지상 목표가 체제 안전 보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북미 수교만으로는 불안하단 말이죠.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다중 안전 보장 체제, 네. 다자 안전 보장 체제의 출발점이 또 이 북중 관계 정상화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에도 도움이 되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빅딜을 시도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되는 긍정적 신호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이징을 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중국 측에서 그 선물로 당장 뭐 북측에 대한 뭐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좀 해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일단 네. 분위기는 이제 북중 관계가 정상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완화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이것은 또 유엔 제재 체제와 묶여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국면입니다. 네. 어쨌든 핵심은 이제 그 비핵화인데 이 북한이 이런 그 다자 간에 여러 가지 지금 펼치고 있는 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제 그 북중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이 비핵화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이 미국과의 그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다거나 입장을 좀 달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2000년 경험이 우리가 도움이 되지요. 네.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18년 전입니다. 지금 오늘이 2018년이고 2000년 6.15
해방 후에 6.25 이후에 최초의 남북 정상이 손을 잡았잖아요. 네. 이제 둘은 적이 아니라 이제 친구 관계로 한반도 냉전을 해체하자. 2006.15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김정일 그러니까 아버지 그 김정일 위원장의 김정일 위원장이 5월 29일 날 북경에서 장점인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네. 합니다. 그리고 6.15가 있죠. 그리고 두 달 뒤에 모스크바에 갑니다. 푸틴 대통령과 북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달 반 뒤에 워싱턴에 특사를 보냅니다. 네. 조명록 차수가 네.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합니다. 클린턴 네. 대통령은 자신의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클린턴 김정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냉전을 벗어났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2018... 막장 발언을 일삼는 야당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누구죠? 그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인데 네. 사실 그 수위 정도가 원래 익명 게시판에 썼어야 되는 걸 잘못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댓글 부대 있잖아요. 그거를 쓸 거를 논평에다 잘못 올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말을 막 미친 게부터 해가지고 너무 심한 수위였죠. 예, 지금 경찰 내부에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네. 경찰에서 네, 피켓 시위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SNS에 각 경찰서마다 피켓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제원 씨가 예전에 그 국조에서 보여줬었던 모습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뭔가 정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욱하고. 개 같은 성격. 네, 그렇죠. 네. 미친 개는 본인이 아닐까. 저는 이게 그 경찰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좀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약간, 쟤네들은 우리 개였는데 감히 주인을 물어? 라는 식의 표현으로 들렸기도 했거든요. 네. 네. 안 그렇다면은 외부 조직인 경찰한테 미친 개라더니, 예, 네. 네, 그런 표현을 감히 쓸 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미친 개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죠. 거의 국민은 개돼지 발언이랑 거의 비슷한 수위인 것 같고, 그리고 미친 개에서 끝난 게 아니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야기다. 아, 진짜. 와, 이게 무슨 막말이죠? 이거 저질스러운 표현도 아니고, 이건 진짜 수준 이하예요. 그리고 논평에서 정권의 사냥개까지는 막, 아, 심했다.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렸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저급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금 이 작가님이 잘 짚으셨는데, 경찰 조직에 대한 생각이 자기들이 이용해 네. 먹을 때는 어용적이었다고 마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냥 좋아하다가 자기들에게 약간의 불리한 스탠스만 취하면은 바로 이건 비난도 아니고 완전히 네. 진짜 이건 인격 모독이죠. 약간 그 있잖아요. 북한의 그 득다리 미치광이 이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비속어도 비속어인데 네. 이제 이게 과잉 수사를 넘어서 정권 유착한 울산 경찰 정치 공작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게이트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진짜 막 아무 말이나 하겠다는 거죠 이제. 아니 이 사람은 보면은 진짜 침소봉대 팝콘 뻥튀기 달인이에요. 아니 감히 어디다 대고 게이트니 뭐 국정조사 막 농담 뭐 이런 얘기를. 아니 지금 자격으로 침뱉는 건가? 그 울산시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 네.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더니 결국에는 경찰 조직 전체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런 언사 이게 논평입니까? 아니 그리고 만약에 경찰 한두 명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크게 경찰 조직 전체가 미친 개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잘못인데 이게 뭐 경찰 한두 명이 뭐 잘못을 했던 사건인 줄 알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네. 그냥 조사를 한 거였던데 그 16일 날 지역 건설 현장에 이제 부당한 압력을 취한 게 이제 울산시장의 친동생 쪽이었고 친동생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울산시장의 그런 압력을 동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산시장도 함께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가는 게 굉장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식적 아니에요? 네, 너무 상식적인 수준의 그 플로우인데 네. 거기다 대고 갑자기 막 경찰 욕을 하니까 저는 내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법적인 허점을 노리는 건데 이게 경찰이라는 건 단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체를 모욕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죄가 안 돼요. 아 특히 정부 단체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그 얘기는 일체 없이 그냥 경찰에 대한 모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피할 수 있으니까 법적인 책임을. 예, 그래서 지금 경찰 조직이 들끓고 있어요.
네. 15만 경찰 조직이 그 온라인 모임인 폴 네티앙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말하겠다 하고 집답을 했어요. 그 월요일에 대답이 뭘지는 사실 좀 궁금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손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 그런 시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경찰 조직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서 그런데 경찰 조직의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그들이 만들어놓고 그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경찰 조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치안이라든지 민생 문제에 경찰들이 접근하기가 많이 힘들어질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요. 정보계나 이런 쪽, 그 집회 방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 조직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검찰에서. 근데 이제 경찰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직이 이렇게 모독을 했다. 그건 이제 장제원이 단순한 모독감을 주는 걸 넘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완전 있죠. 다른 완전 의도, 있어요? 다른 의도 완전 있죠. 네. 이제 막 정치공작 게이트다 어쩌다 뭐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언플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한 얘기가 이제 울산 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곳은 사실 김기현 울산시장실도 아니고 김기현 시장이 피고발인도 아닌데 괜히 막 도둑이 재발저리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식으로 막 발이 저려도 너무 저린 거 아니냐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덮으려고 오히려 막 더 발악하고 자극적인 말로 이슈화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따끔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혐의자가 자기네 사람들이니까 조사를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때려쓰고 있는 거잖아요 욕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한테 먹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 마지막에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듯이 막 얘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꼭 있어 보이게 국민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끝내는데 말도 안 되는 누가 그걸 믿냐고 논리가 없어 궤변이야 그냥 그냥 막 욕하다 갑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은 없어져야 됩니다 막 이러다 끝났어 뭐 헛소리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이런 네, 좀 무의미한 헛소리 같고 네, 일단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편에서 또 분석이 경찰 인력이 14만 정도 돼 있는데 이제 가족 친지까지 합하면은 더 많겠죠. 경찰 관계돼 있는 그럼요. 시민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의 표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닌가. 바보다 바보. 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렇죠. 심지어 장제원 대변인이 고위 경찰들에 대해서 마카오까지 진출하여 카지노 업주에 오르셨다 이러면서 이제 일부 경찰들의 부정을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이면서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네. 좀 보시길 자기네 집안 좀 보시길. 근데 심지어 그 23일 날 어떤 기사가 떴냐면 자유한국당 내 보좌진들이 당을 고발하는 내용의 이제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실무자만 뼈 깎는 고통이에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 대표와 사무총장 직함을 거론하면서 보좌진이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행사 동원, 각종 업무를 강요받고 있고 이게 국회의원의 목줄을 잡고 입맛 따라 공천을 주는 지도부 때문이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제 고발이 된 거예요. 본인들부터 돌아보시길. 네, 그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삐걱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예.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울산 경찰들 이제 친척분들 표는 이제 다 그냥 사라졌다고 보면 네, 제가 봤을 때 아작 날 것 같아요. 이런 행위를 두고 이제 자기 발등에 도끼로. 네, 그럼요. 네.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고 거기다 이제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장제원 씨가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게 그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성폭행 은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관련해서 KBS 부산 작가회의에서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의 성폭행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애초에 장제원이 말하기를 성폭행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힘을 썼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고 이제 양승동 그때 당시에는 이제 KBS 부산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KBS 부산작가회의 쪽은 이제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당시 사건은 애초에 성폭행도 아니었고 성추행이었고 그러니까 장제원이
애초에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사건 해결에 힘을 썼다고 피의자 입장에서 오히려 네.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장재원이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깜짝 놓는 건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최고예요 현재. 아니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의혹 제기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게 왜냐면 미투 운동이 하도 대세니까 막 어떻게든 지금 이슈로 뭐를 다 덮어보려고 뭘 덮으려는지는 뭐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네. 어쨌든 그냥 다 말하는 거죠. 이게 오보면은 사실 피해자의 2차 피해가 가는 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자극적인 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저는 장재원 의원을 어떻게 처음에 알았었냐면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힙합 이런 쪽 좋아하고 하니까 예전에 뭐 우리 그 양세병님 또 힙합 뭐 그래피티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많이 하시죠? 저 그런 거 하니까 이제 그 래퍼 장용준이라는 애가 이렇게 TV에 나왔는데 이제 네. 걔가 이제 걔네 아버지가 뭐 의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처음 장재원 의원이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예전에 네. 근데 이제 장용준이라는 그 애가 2000년생인데 아 2000년생이에요? 네 어려요. 아직 근데, 어리네요? 근데 걔가 이제 SNS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새누리당의 꼴이 그렇다 막 이러면서 그때 처음 봤던 사람인데 자기네 집안 가정교육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엉뚱하게 갑자기 KBS 사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장용준 핫했었거든요? 아, 예, 저도 지금 생각이 네. 나요. 마약까지 나왔었죠, 그때. 아, 마약 얘기도 나왔었나요? 네, 마약을 준비해놨으니까 자기랑 즐길 사람을 찾는다.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2000년생인데 말이 돼.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어떤지 장재원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장재원이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때 한창 또 장재원 씨가 한창 국조로 이제 뜨던 시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이제 그때 아들이 이제 찬물을 확 뿌려버린 거지. 맞아, 맞아. 아버지, 예, 나보다 유명해지면 안 돼, 예, 이러면서 냉수를 확 뿌려버린 거지. 맞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재원이 사과를 하고 맞아요. 막 이렇게 일이 무마되는 듯했는데 이제 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우리 아빠 사퇴 기념 해가지고 술 먹는 사진을 또 얘가 올린 거야. 세상에. 아 이제 용준이가 아빠를 나중에 말아먹으려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나 보네. 예, 그 시영이는 적어도 눈물이라도 흘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용준이 연기하고는 안 다녔네. 만약에 장재원이 이명박처럼 그런 일로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장용준 거기서 공연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디스랩 하면서 막 우리 아빠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게 뭐야 우리 아빠는 싹수가 노란 사람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관계가 되게 안 좋더라고. 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재원 하는 일이 네. 하는 행동 자체가 지금 남의 어깨에 묻은 먼지 가지고 지금 자기 똥을 덮어보려고 네. 똥 묻은 손으로 이제 먼지 네. 털고 있는 거예요. 남의...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결국 네. 중국 방문한 사람으로 드러났군요.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어제 네, 그... 브리핑 들어보니까 네. 설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괴로워요. 아픈 데를 찌르지 마세요. 네. 아 진실은 참 불편합니다. 보란 듯이 예. 오늘 사진이 이렇게 시진핑 주석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은 그 28일 이 김정은 동지께서 이 습금평, 그러니까 시진핑을 이렇게 부르나 봐요. 거기는 시진핑, 이제 네네. 한자어로 보면은 네. 시간이라 습 아니겠습니까? 습 학습할 네. 때 습. 습시예요, 한자 습시. 그대로 그냥 읽는 우리 예. 저희 우리나라 시 우리나라가 읽듯이 예,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습금평 동지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다. 예.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씨가 동행을 했고요. 예. 이 최룡해,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야. 리용호 외무상, 조용원, 예. 김성남, 김병호 당 부부장. 그러니까 뭐 노동당과 이런 군의 핵심들이 이제 같이 갔다라는 얘기죠. 예예. 예. 같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BC 보도에 따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3시간 가량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어제 오전에는 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예. 예, 중관촌이라는 곳에서 목격이 됐다. 예. 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발표 이후에 이 중국에서도 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도에 따르면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이게 이제 관심 살 텐데 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중,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예. 친선 관계를 발전시킨다. 사이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동안. 예, 예. 네. 뭐 굉장히 그 북한이 네. 뭐 미사일을 쏘건 뭐 핵실험을 하건 네네. 항상 중국이 쉴드를 쳐준 것 같아서 네. 그 두둔해 준 것 같아서 북중 사이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어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뭐 국제 제재에 따라서 이제 중국도 같이 동참한 부분도 있고 예. 중국의 이런 지원이 끊기니까 북한이 좀 어려워졌다. 뭐 이런 예. 보도도 있는데 반면에 뭐 북한 내부가 좋아졌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렇죠. 평소 안 친한 사람하고 네. 거리가 먼 거는 문제가 없는데 친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음이 네. 상해서 틀어지면은 더 미워요. 아, 네, 그렇죠. 예. 네.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조만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예예. 예, 예. 네, 어쨌건 이런 이제 조중 관계를 친선 관계를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예. 이 두 번째는 이 조선반도 정세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중요한 사안들을 깊이 의견을 교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국이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후견 세력이 되어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뭐 예. 이런 보도도 있고요. 예예. 예. 게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답방 초청을 받아들였다라는 예.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예, 예.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방문과 결과인데, 네. 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네, 외교가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지금 북한이 네. 네, 주변 국가들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비핵화. 네. 비핵화라는 큰 선물을 내놓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소식 전해달라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다음 네. 소식이죠? 네. 정봉주 전 의원 소식인데요. 이 성추행 진실공방을 벌여온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가해 날짜로 지목된 당일 이 피해자의 주장대로 호텔 커피숍에 갔다는 걸 증명할 카드 내역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은 피해자 A씨의 주장을 반박을 하면서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이 피해 날짜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네. 그 렉싱턴 호텔에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카드를 결제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에 정봉주 전 의원 측은 뭐 자신의 그 주장이 탄핵이 된 셈이니까요. 이 프레시안 등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A 씨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피해 당일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그 포스퀘어를 통해서 이 자신이 렉싱턴 호텔에 있었음을 기록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후 1시에서 뭐 3시 사이일 것이다 뭐 이런 공방이 오고 가다가 예. 그때 이제 피해자가 하신 얘기는 이 피해 시간이 오후 5시 반을 넘어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이 5시까지 충분히 기록된 이 사진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 시간이 오후 5시 이후로 특정이 되자 이 관련의 자료를 모으던 중에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발견했다 이런 입장을 네, 취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고소는 취하가 돼도 공직선 취소가 돼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네. 이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 프레시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예. 프레시안이 전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건 고소도 있고, 예, 예, 전봉주 예. 의원이서 건 고소도 있는데, 예. 뭐 이거는 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그래서 예, 예. 수사는 계속된다고 하는데, 전봉주 전 의원 측은 뭐 오늘 중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가 예. 다시 지금 또 안 낸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본인의 입장과 거취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보도 자료를 네. 또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함께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최순실 회고록. 네.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냈습니까?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아. 네. 나는 누구인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네. 그 제목이긴 하죠. 네, 예, 예. 이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이 최순실 씨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이 재판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자는 취지로 이처럼 회고록 제목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예. 아울러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그 2심 재판에서도 이 회고록 내용을 일부 반영한 변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구입한 공책에 이 회고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재판에 출석하는 날을 제외하면 매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미 3개월여간 쓴 회고록 분량이 이 공책 300여 쪽에 이른다라고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독일 생활, 뭐 특검 조사 때 겪었던 상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뭐 예전에 이제 최순실 씨에게 뭐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회고록을 써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제안을 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 네, 그거를 이제 예로 들어서 회고록을 써보라고 네, 예, 예, 예. 했답니다. 예,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네, 아, 최순실이 아니다. 최서원이다. 아, 네. 예. 그 이전에 또 그것도 개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도 아닌가요? 그냥 아, 그 전에도 아, 그 전에는 아니군요. 그냥 예. 본명이 최순실이었다가 예. 최서원으로 개명을 한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아, 회고록이 나온다. 그 구매를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아, 글쎄요. 뭐 궁금해 하실 거는 같긴 한데. 예, 예. 네. 언론사 기자들은 한번 뭐 그 과거사에 대해서 네.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데 예, 여간 네. 회고록, 예, 회고록이 어느 출판사하고 할 건지 계약이 된 겁니까? 예, 일단 써보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이기 아, 써보라고 때문에 해서. 네, 아. 그게 이제 실제로 책으로 나올지는 네,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장자연 씨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 고 장자연 씨는 꽃보다 남자라는 유명 드라마로 막 이름을 알렸는데 그렇죠.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았는데 네,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이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처리가 되려다가 그 직전에 네, 장자연 씨가 남긴 메모가 발견이 됐었어요. 예. 이 메모의 내용이 정말 처참했었는데요. 이 고인이 2009년 남기신 메모의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모 감독이 골프를 치는데 예. 술 및 골프 접대 요구를 했다.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했다. 이 접대할 상대에게서 잠자리를 강요받았고 계속 찾아서 울었다.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예. 협박 문자, 욕설을 들으면서 맞았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메모에는 총 17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 사람들에게 룸사롱에서 술 접대 그리고 심지어 성접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 중 아무도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원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명단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그때 조선일보와 경찰은 이 조선일보 방사장을 조선일보와 관계된 이 방 씨 일가가 아니라 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모 사장으로 몰았는데 예. 이 모 사장은 방 씨가 아니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영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이 장자연 씨와 만났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스포츠조선 전 사장을 네. 정상근 기자가 취재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억울함을 계속 토로를 하시면서 아, 그럼 본인은 장자연 씨를 만난 일이 없었는데 네. 뭐 덮으셨다. 아니, 장자연 씨를 만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만났는데 그래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자리가 예. 뭐 따로 이제 뭐 술 접대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식사 자리였고 뭐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자리였으며 예. 그때 계산을 했던 사람이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었다라고 아, 예, 주장을 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예. 뭐 이 김종승 씨, 그 장자연 씨의 아마 뭐 소수사 대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사람이 뭐 방용훈 사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조선일보 방사장과 본인을 헷갈렸을 리가 없다라는 아. 게 당시 그분의 이제 주장이셨어요. 결국 이제 뭐 조선일보에서 해명하기로는 네. 그 스포츠조선 전 사장 방 씨 아닌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네. 말하자면은 뭐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몰아갔던 그런 그렇습니다. 보도는 잘못됐다. 네,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억울하다. 건데. 억울하다. 네. 아. 예. 그때 이제 뭐 그렇게 전 스포츠조선 사장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 자리에는 조선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코리아나 호텔 그 측면을 보면은 조선일보 관련된 그 전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건물이 이제 조선일보 건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그 조선일보 사옥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코리아나 호텔이고요. 그 뒤편에 보면은 조선일보 사옥이 따로 있습니다. 아, 뒤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거 관련해서 지금 조사 과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도 경찰과 네.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네. 예. 그래서 아니 대체 왜 그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이란 메모가 있고 이 방씨 일가의 이름이 나왔는데 왜 예.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뭐 이것이 이제 부실 수사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법무부사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 사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세금을 내고도 배임으로 몰려서 네. 이게 결국 이제 해임됐던 정현주 전 KBS 사장 예. 그리고 뭐 용산 참사 이런 사건들도 같이 있는데 예. 근데 일단 이 장자연 씨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요. 네.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 처벌은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하지만 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서 이 고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민님, 장자연 사건 정말 잘 수사합시다. 힘없는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예. 8081번 쓰시는 분, 저는 정상근 기자님 웃음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백경전님께서 그 김윤 그 진행자님의 이 예. 물병 클래스가 다르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제 배기량이 다른데요. 네,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 한 40톤 덤프트럭으로 네. 제 인생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저 500ml인 줄 알았더니 이게 네. 한 1리터 정도 돼 보이네요. 그래요. 네. 자, 산불 소식도 하나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주민 445명이 대피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6시 14분께 이 강원도 고성군 네, 간성읍 탑동리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주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예. 이 탑동리에서 뭐 가진리, 공현진리 이런 바닷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예, 예. 이에 오전 7시 54분경 240가구 445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예.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 산림당국은 헬기 4대, 진화차 36대, 그리고 산불 진화대 공무원, 소방, 그리고 경찰 이렇게 63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고 예, 예. 헬기 26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지금 고성에 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아이고, 해요. 세상에 게다가. 네. 이 초속 10m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예, 예. 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미 좀 전부터 이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여가지고 이게 불길을 예.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좀 빨리 산불이 좀 잡혀서요. 좀 네. 큰 피해가 좀 없었으면 네, 합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요. 네네. 바다를 끼고 산을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진화 작업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큰 피해가 없기를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